이종호라는 인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민간인 이종호는 모릅니다. 아, 모른다. 뭐 군인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는데,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자가 이제 블랙펄 인버스트라는 투자 자문회사의 대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종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유명한 12시에 때려 8만주의 주인공이고요. 파일명 1-13 김건희 블록딜 주가 조작 핵심 외장하드에서 발견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김건희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엑셀 파일에 이종호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이제 임성호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종호도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대통령실이 또 국방부의 상층부가 임성근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적이고 무리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한 그 사항을 먼저 풀기 위해서 기초사항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번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진실만을 얘기했습니까? 진실만 얘기했습니다. 저 세 번째, 이종호라는 인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민간인 이종호는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한번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체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저 이종호라는 인물은 과거에 해병대 출신인데 증인과 아는 사이이고 증인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 보실 때 마지막 그 이미지에 보면은 이종호라는 거 오른쪽에 보면은 김건희 얼굴이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물음표 물음표 막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이종호라는 사람이 아까도 이제 그 임성근이가 뭐 모른다 뭐 군인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는데,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자가 이제 블랙펄 인버스트라는 투자 자문회사의 대표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아니 무슨 인베스트 이런 놈들 다 사기꾼이야. 그렇죠. 무슨 인베스트 뭐 블랙펄 블랙자가 들어가네. 네, 블랙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기 우리 백자가수님 아시죠? 저 알아요. 네, 백자가수님이 이런 노래를 하셨지 않습니까? 12시에 때려요 8만주 뭐 이러면서 3,300원에 때려요 8만주. 어유. 네. 살짝 풍풍 종맥이 뭐 이런 노래. 아니 발음가 있어 이분이 가수라서. 예, 이런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네. 이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이종호라는 사람입니다. 네. 네. 자, 다음 네 번째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건데, 이 이종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유명한 12시에 때려 8만주의 주인공이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12시에 8만주 때려달라 해주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블랙펄 사장이 이제 이종호라는 사람인 거고요. 준비시킬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민태균 이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바로 실질적으로 김건희 계좌에서 매도가 주문이 이루어져서 3,300원에 8만주가 네.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작동을 했던 얘기인 거죠. 저기서 이종호가 한 역할이 뭡니까? 지금 저기에 그림에는 네. 이제 그 김기현 뭐 네. 주가 조작 선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네. 김기현 알려져 있지만은 네. 김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네. 사람이 김기현이 아니고 네. 바로 이종호입니다. 아, 저때 당시에는 김기현으로 그렇죠. 알려져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김모 씨라고 하니까는 네. 그렇게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이미 이제 저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예예예 예, 예. 이거 큰일 났네 서영교 의원 어떡하지? 아니 뭐 그때는 잘 알려져 있지 네.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 예. 직접 실행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된 중요한 역할 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와. 자, 이미지 내려주세요. 네. 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파고들다 보면은 이종호라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김만배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김만배 너무 유명하죠. 네, 김만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주가조작 사건이 한참 막 진행이 될 때 김만배가 그러니까는 그 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 그 사건이 막 진행이 될 때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네.
김만배가 자료를 들고 건호수 도이치모터스 사장이 건호수를 찾아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 당신 말이야 잘못하면 깜빵 갈 수도 있어. 세월호 찰 수도 있어라고 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주가조사 선수인 이중필이 신문을 받을 때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실토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재판장이 자꾸 물어봅니다. 왜 자꾸 김만배가 자꾸 등장을 하냐고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중필 설명을 할 때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다가 주가조사 사건에 쩐주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미를 많이 못 봤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권호수한테 땡깡을 부립니다. 아, 그거 돈 좀 돌려달라고. 땡깡을 막 부려요. 그래서 너한테 돈 맡겨갖고 네. 저기 주가 조작해갖고 나 수익 좀 보려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생각보다 재미를 못 봤어. 그렇죠. 이 얘기죠. 예, 예. 그 권호수가 그 돈을 줄 리가 없죠. 안 된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러고 있는 와중에 김만배가 네. 그 얘기를 듣고 네. 권호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자료를 두고 찾아가서 당신 그 사람 그 돈을 돌려줘라. 안 그러면 당신 재미없다. 큰일 날 수 있다. 깜빵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들은 이 권호수도 빡이 도운 거야. 권호수가. 너만 빽이 있냐. 나도 빽이 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이종호란 사람이에요. 아, 김만배가 아니라 저 권호수가 권호수가 찾아간 사람이 김만배가 자꾸 날 찾아와서 네, 협박을 한다. 저 새끼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네, 네. 네. 라고 하고 만난 사람이 이종호거든요. 네. 권호수랑 지금 김만배랑 붙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저기 권 대표 뒤에는 지금 이종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여기서 과연 그러면 이종호하고 김만배하고 싸웠냐? 그게 아니라 또 서로 만나서 짬짜미를 해 먹었다는 거예요. 악당을 네, 알아보는 건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이번에 그 법사위에서 이게 왜 문제가 네.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 김만배도 해병대 출신. 네. 그다음에 이 이종호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 해병대 무한 조직이야. 예, 네, 해병 출신인데 네. 또 이 임성근도 해병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다섯 번째 이미지 다음 이미지 보여 주십시오. 자. 파일명 1-13 김건희 블록딜 주가 조작 핵심 외장하드에서 발견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김건희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엑셀 파일에 이종호가 등장을 해요. 이종호란 사람이 저게 지금 기사 날짜를 보니까 2024년 1월 17일이에요. 그렇죠. 예. 자,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미등록 투자 자문사 네. 직원 외장 하드에서 주가 조작을 한 거래 내용이 남아있는 엑셀 파일을 발견을 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내려주세요. 이제 이미지.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이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바로 이 이종호의 투자 자문회사인 블랙펄 인베스트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해보면은 이 이종호라는 사람도 해병되고 네. 김만배도 해병되고 임성근도 해병되고 근데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제 저 네. 주인인 거고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이 되어 있고 다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데 그 관련된 것이 해병대의 고리가 해병대구나. 해병대가 고리란 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종호가 평상시에 자기가 군 인맥을 많이 알고 있다. 과실을 냈고 특히 해병대 관련돼서 군 인맥 내가 별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를 주변한테 많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또 이 증거가 제가 지금 들어오지는 바로 이게 떴는데 네. 자 준비된 추가된 영상 그에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자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골프 단톡방이라는 거예요. 네. 김건희 계좌를 한 사람이 포함된 네. 그 사람이 포함된 골프 단톡방이에요. 자 이종호 그렇죠. 예, 이종호가 포함된 단톡방이다. 이종호가 포함된 골프 단톡방인 네. 거죠. 저기서 보면은 김건희 계좌 관리인이 포함된 골프 단톡방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초대한 카톡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해병대 예. 1사단장이 임성근 아닙니까? 임성근이죠. 임성근을 네. 초대를 했는데 자 같이 골프도 치고 저녁도 먹읍시다 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네. 같이 만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 카톡 내용에서는 그래요. 나 갖게 만난 건 아닌데 골프 모임에 참석을 하진 않았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서로 이런 내용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저 네. 단톡방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여기에 이제 임성호도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정호도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긴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긴 거죠. 제가 약간 이 레드 팀을 한번 가동해 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임성근이라고 치고 방어권을 네. 이렇게 발동하는 거야. 네. 나는 실제로 저 이종호라는 사람이랑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친 적은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카톡방에 우연찮게 여러 사람이 있는 카톡방에 나도 네. 초대가 된 거고 네. 거기 들어갔더니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막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이송호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모를 수는 있어. 워낙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실제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친 적도 한 번도 없고. 네. 네. 그렇게 변명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지금 저기 보면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다섯 명 있는 골프방이에요. 다섯 명이 있는 거 핵심 멤버 네. 다섯 명만 네. 있는 골프방이기 때문에 저게 네.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알긴 아는데 뭐 네. 그런 얘기는 오고 간 적이 있지만은 내가 네. 같이 골프 친 적은 없다라고 하면 네. 알겠죠. 맞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모른다. 저 사람이 군인이냐 네. 민간이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쌩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저게 한 가지 네. 의심되는 게 네. 한 대여섯 명 있는 단톡방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 다섯 명 딱 다섯 명 있는 단톡방에 일사단장이 초대가 된 거잖아요. 임성근이 초대가 된 게 아니라 다섯 명이 예. 모여 있는 방이라는 거지. 늘 대화를 네. 하는 다섯 명이 모여 있는 방에 그 네. 대화 내용의 한 구팽이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1사단장은 언제 나옵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밝혀진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모르는데 저 내용만 아마 보면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예.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뭐 사건을 이제 네. 그 보도할 때 단계별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카드를 한 장 한 장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가장 낮은 단계의 카드를 꺼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점점 밝혀지겠죠. 어쨌든 이러한 인맥 관리에 이 사람이 끼어 있고 이렇게 이 김건희와 그 다음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최혜병 사건의 핵심에는 김건희도 걸려 있다. 네. 고리에 걸려 있다. 뭐 한간에는 그 대통령과 그 여러 번의 대화를 또 이제 그 일반 사적 네. 폰으로 그 저기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부분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가 이 통신 보안이 되어 있는 대통령만 쓰는 폰이 있고 네. 일반 폰이 있는데 일반 폰을 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집에 관저에 놔두는데 그걸 가지고 김건희가 전화를 여기저기 막 돌리면서 야 걔는 안 돼. 왜? 자기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 자기랑 도이치 모터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잘못하면 자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 군인들이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 이 새끼들 봐라 그러면서 여기저기 네. 막 전화하면서 다 협박질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여기저기 사방사방 다 들쑤셔 놓고서 네.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라는 네. 추측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들고 있습니다.